불법 촬영에 스토킹했다고 해서 9년 구형을 했다라면 저는 이 범죄 내용이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양지윤 변호사도 설명을 해서 이후에 스토킹할 때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알려졌지만 그 카메라 등 불법 촬영이라든가 스토킹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구형을 그러니 9년을 구형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안은 아직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까지 강한 구형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면 구속을 시키는 게 그러니까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헤어진 연인 뭐 앙심 붙고 속된 말로 연인 관계에 있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도 9년 구형하는 건 많지 않죠. 2, 3년에 끝나요 사실. 네. 그거 형량 났다고 얼마나 비난을 사회적으로 비난을 해요. 근데 교제도 안 한 상황에서 교제도 안 한 사이고 그러니까 교제도 안 한 사이면 뭐 연인 관계 있었던 그런 영상도 아닐 건데 뭐 어떻게 했길래 9년씩이나 구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죄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굉장히 안 좋은 죄질이라는 왜냐하면 성폭력을 직접적으로 해도 5, 6년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성폭력 직접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9년을 구형했다는 얘기는 죄질이 극도로 안 좋다는 극도로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법원은 처음에 이거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이거 긴급체포할 정도면 증거관계도 확실하고 죄질도 안 좋다는 뭔가 그 부분이 풀려야 돼. 전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왜 알려지지 않아서 영장을 기각했을까? 그러니까 단순 영장 기각이라고 하면 저 청취자분들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구속시켜야 된다는 주의가 전혀 아닌데 사안이 심각하게 보인 추측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리고 저는 또 보다 100번 봤어요 그런 거. 뭐 검찰이 징역 9년 구형하는데 불구속인 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9년 그리고 김태현의 정치쇼 너무 저는 역대 있었던 스토킹 범죄 중에서 이게 최악인 것 같고 좀 생각해 볼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법적으로나 뭐 사회 정책적으로나 일단 저 우리 백변이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사건. 네 아까 청취자분께서 꽉 조인 넥타이를 좀 느슨하게 푸르는 느낌이다 삼변 시대가라고 하셨는데 이 소식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넥타이를 또 조여 메고 그렇지. 들으셔야 될 것 같은 소식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역무원이 숨지는 사고 발생을 했죠.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근데 이 사고는 저희가 짚어볼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이 남성이 위생모를 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살해를 하기 전에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1시간 10분 동안 대기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어요.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 이 남성은 이 피해자가 이 시간쯤에 여기로 올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그렇지. 그걸 저희 몰라요. 저희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 없지. 예, 그 공무원의 그 동선을 저희가 알 길이 없죠. 순찰 다니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일단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범행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이 울렸고요. 또 시민이나 역무원들이 이 남성을 제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 이 피해 여성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스토킹 해왔던 남성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바깥을 이렇게 버젓이 활보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은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뭐 이따 얘기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바깥이 아니라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바깥을 활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봐야 할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일단은 이 여성분은 돌아가신 거고 살해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입사 동기라고 하고요. 서울교통공사. 예, 그리고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 남성이 입사 동기니까 그렇겠죠. 예, 불법 촬영 영상 유포하겠다고 피해자 협박하고 350차례 이상 만남을 강요하고 그래서 두 차례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지난해 10월 7일 날 이제 첫 고소가 됐는데 경찰이 사안이 좀 심각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바로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이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장을 기각하니까 이 사람은 계속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범행한 날이 이제 본인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기 바로 전날인데 앞서 그 불법 촬영물 이용 협박 스토킹 이거에 대한 선고 전날. 네. 근데 이 남성이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를 보내고 법원에는 이와 정반대게 저 너무 잘못했어요 하는 반성문까지 제출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왜 영장이 기각됐고 그 이후에 지난해 10월 7일 이후에 기소됐으면 재판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왜 영장은 재청구되지 않았으며
지금 뭐 굉장히 중한 지금 구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구형에 비해서 구형이 얼마나요? 검찰 구형이 징역 9년 구형했다고 하더라고요. 9년. 9년을 구형을 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받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흔치 않죠.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뭐 증거인멸 없다는 얘기는 증거 확보 다 됐다는 얘기인데 유죄 부족은 네.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 이후에 영장 재청구하지 않은 것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증거도 다 확보가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 계속 재판부에 냈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본인의 그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계속 합의해 달라고 네. 연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피해자 친구가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 그때 합의를 해줬으면 친구가 살아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정말 이 스토킹 행위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걸 보면 글쎄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왜 기각이 됐는지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대 정도면 뭐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 남성이 한 행위 하나하나를 보면 일단은 이 여성 불법 촬영했고요. 본인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은 직장에서 계속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본인의 SNS 계정도 막 10개씩 만들어가지고 남자가? 계속, 네,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차단하면 또 새로 만들어서 또 바꿔서 보내. 그냥 네. 하는 거구나. 그 계정을 다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여성이 차단하면 또 보내고 차단하고 또 보내고 이게 사실은 재판부가 수많은 스토킹 범죄 사건과 불법 촬영 뭐 협박 사건을 다루면서 네. 이런 정황을 보면 충분히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그런 점을 본다면 이게 구속영장 기각된 게 좀 앞뒤가 약간 안 맞는 느낌인 거예요. 사건 이 직접적인 사건 이전의 사건들을 좀 알 필요는 있어 보여요.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구속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 변호사는 원래 변호사 소신은 그래요. 불구속 원칙이 불구속 원칙인데 근데 이 사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 증거인멸도 없고 도주 우려나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게 이전에 폭력전과 같은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공사 취업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저지른 폭력 범죄가 살인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긴급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불법 촬영을 가지고 긴급 체포까지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치. 불법 카메라 불법 촬영을 가지고 그리고 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카메라 등 불법 촬영이 스토킹했다고 해서 9년 구형을 했다라면 저는 이 범죄 내용이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양지윤 변호사도 설명을 해서 이후에 스토킹할 때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알려졌지만 그 카메라 등 불법 촬영이라든가 스토킹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구형을 그러니 9년을 구형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안은 아직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까지 강한 구형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면 구속을 시키는 게 그러니까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헤어진 연인 뭐 앙심 붙고 속된 말로 연인 관계였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도 9년 구형하는 거 맞지 않죠. 2, 3년에 끝나요, 사실. 네. 그거 형량 났다고 얼마나 비난을 사회적으로 비난을 해요. 근데 예. 교제도 안 한 상황에서 교제도 안 한 사이고. 그렇죠. 교제도 그러니까 교제도 안 한 사이면 뭐 연인 관계 있었던 그런 그렇죠. 영상도 아닐 건데. 그렇죠. 뭐 어떻게 했길래 9년씩이나 구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가지고 그러나 죄질이 우리가 생각할 이상의 굉장히 안 좋은 죄질이라는 왜냐하면 성폭력을 직접적으로 해도 그렇죠. 5, 6년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진짜 성폭력 직접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9년을 구형했다는 얘기는 죄질이 극도로 안 좋다는 극도로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법원은 처음에 이거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이거 긴급 체포할 정도면 증거관계도 확실하고 죄질도 안 좋다는 뭔가 그 부분이 풀려야 돼. 전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왜 알려지지 않아서 영장을 기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단순 영장 기각이라고 하면 저 청취자분들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구속시켜야 된다는 주의가 전혀 아닌데 사안이 심각하게 보인 추측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리고 저는 또 보다 보다 100번 봤어요 그런 거. 뭐 검찰이 징역 9년 구형하는데 불구속이 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9년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일단 1차 영장 기각 또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면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어쨌건 지금 2차 고소하고 지금 다 재판에 넘겨진 그 과정에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게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9년이나 구형받을 정도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재판 과정에서도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지금 계속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구속만 돼 있었다면 지금 피해자가 이런 일을 당할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 안 가는 거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의 동선을 알 수 있었을까. 이게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 통보하면서 남성이 작년에 직위 해제됐습니다. 직위 해제됐다는 건 이제 회사 못, 쉽게 말해서 다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위 해제니까. 네. 완전 파면까지는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아직 확정 판결 안 나왔으니까. 근데 직위 해제됐으면 일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네. 직위 해제만 됐고 직장에 그대로 다니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을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직위 해제됐는데 직장을 다녀? 아니 직장을 안 그러니까 일은 안 하지만 직원은 아직 있기 때문에 직원 예. 아니, 그렇죠. 맞아요. 그럼 내부 시스템의 근무 스케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서울교통공사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예. 것 같더라고. 그거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직위 해제됐는데 그 내부망에 접속해서 특정인의 뭐 연락처, 그거는 전화, 근무자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건 개인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직원들 스케줄표니까 근무표니까. 근데 직위 해제될 정도면 시스템 접속거나 일단은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같은 있겠죠. 곳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게 포인트인 그 사람에 대한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피해자가 아예 다르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영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건 없지. 뭐 자백하고 증거 다 확보했으니까 영상으로 확보했을 거고 문자 메시지 확보했을 증거 다 그건 오케이. 주거가 일정하고 직장 있고 집 있으면 주거 일정. 근데 이제 도주 우려인데, 그러니까 이제 청취자분들 도주 우려 도주 우려 그러면 뭐 어디 도망가는 거 막 이게 얘기하는데, 아 대한민국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보는 도주 우려란 게 중형이 선고될 그렇죠. 만한 거를 그렇죠. 왜냐면 중형이 선고되면 도망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중형이 선고될 만한 범죄면 도주 우려가 있다 보거든요. 그럼 이게 검찰이 9년 선고할 정도면 이게 유죄면은 미니멈 4년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4년이면 중형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왜 도주력이 나 없다고 봤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영장 재청구는 한번 기각됐어요. 근데 이제 검찰의 영장 재청구하려면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건 없는 것까지 맞아.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재청구 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판 과정에서 계속 협박하고 막 맞아. 종용하고 막 합의 종용하자 그러면 성범죄에서 판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피해자 압박하고 종용하는 거잖아. 근데 2차 고소면은 추가로 뭔가 새로운 것까지 같이 했을 거라고요. 그 타이밍에는 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에는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지 네. 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기각되고 그 다음 날 안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지. 재판이 첫 번째 재판은 2월에 열렸고요. 네. 두 번째 범죄와 관련된 재판은 7월에 열려서 네. 나중에 두 개를 합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피현 대변인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7월에는 그렇죠. 구속을 시켰어야 되는 거고. 재청구를 했어야지. 그리고 지금 7월에 넘겨진 재판에 왜 넘겨졌냐면 7월에는 첫 번째 범죄로 고소된 거에 합의를 해달라고 계속 종용을 해서 그걸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재청구 써야 그러면 그때는 사실 저도 구속을 시키는 게 더더군다나 필요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 그건 어때요? 뭐 일부에서는 뭐 경찰이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 신변 보호 이거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일부에서는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첫 고소가 있었을 때 그 네. 직후에 일단 경찰이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 시스템에 등록은 했어요. 네. 왜냐하면 남성이 계속해서 어쨌든 막 접근을 해오는 상황이었고 협박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그 안전 조치를 실시를 했는데 사실 스마트워치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잠정 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하거나 뭐 연계 순찰하면서 계속 그 피해자가 잘 있는지 살피고 이거는 그때 당시 피해자가 원치를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를 강제적으로 막 스마트워치를 막 지급을 하고 막 주면서 이거를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가해자가 잘못했다라고 막 계속 하는 반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경찰은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는 아마 같은 직장이니까 그렇죠. 하기 힘들죠. 직장에서 사실. 막 경찰이 신변 보고 떠나다니고 그러면 자기가 알려지는 그렇죠. 게 이거 서울교통공사도 가해자 피해자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교통공사 알려주지 않으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보면서 어쨌건 스토킹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도 너무 부족하다는 걸 어찌 보면 이 사건으로 단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제도를 설계할 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그렇죠. 막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 회사인 교통공사한테 경찰에서 피해자 신원을 알려주지 않는 거는 피해자 신원과 인격을 보호하려는 거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을 역설적으로 알려줬으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분리하든지 초치를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제도가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입장 일단 있으니까요. 아, 이건 좀 피해자를 안타깝다. 탓하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당연하죠. 본인 입장에서는 알려주기 싫으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게 만약에 직장과 연관된 문제로서 교통공사에 문제 제기를 해서 저 사람 분리시켜달라는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게 일이 진행이 됐다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직위해제 됐는데도 내부 시스템을 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막아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분은 피해자는 그런 것들을 다 감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방송이잖아요. 알려주면 싫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 안타까운 일이 또 하나의 원인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저 스토킹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뭐 좋아하는 사람 쫓아다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는 있는데 일부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해 보이고 오늘 뭐 대통령도 출근길에 이거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 뭐 법무부에서도 뭐 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만들 거고 국회에서는 이거 뭐 이견 없이 통과될 거고 근데 이게 이게 법만으로는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좀 맞아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도 아니 왜냐면 뭐 이게 검찰 9년 구형한 뭐예요? 버젓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강력 범죄 저지르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나오는 얘기 더 있으면 저희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저희 4부에 돌아올게요.